안녕하세요, 이지아입니다. 저희 BH 홍보팀들과 어떤 콘텐츠를 하면 재밌을까 생각하다가 도자기를 추천해줘서 오늘 하러 왔습니다. 근데 나랑 도자기랑 되게 이미지가 잘 어울리더라고. 자꾸 우리 홍보팀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난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보시죠. 혼자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팔꿈치 무릎에 붙이시고 이렇게요? 네. 해서 이렇게 감싸볼게요. 엄지 가운데 달아주시고 천천히 구멍 뚫는다 생각하시고 손끝 힘주셔서 밑으로. 나 심지어 이거 했거든요. 나 그릇도만 접시도만 다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름 잘 만들었어. 언제 만드셨어요? 10년 전이요. 10년 전에. 근데 기억이 이렇게 없을 수도 있나? 일단 밑으로 눌러야 돼요. 손 막 움직이시면 흔들려요. 손 쭉 힘주시고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되는데, 그래서 딱 잡았을 때 이 두께가 만져지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데서는 좀 잡아주고 얇은 데에서는 힘을 풀고 그냥 지나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께를 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저가요? 제가요? 저는 안 움직이는데요? 보통 이렇게 하고 혼자 다 해요? 아니요. 그죠? 왜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지? 나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근데 접시 만들 거예요? 컵 만드실 거예요? 둘 다 안 만들 건데? 나는 그릇. 나 깎아 넣는 그릇. 어때? 그럼 약간 좀 넓어야겠지? 조금 크기를 크게 해볼까? 얘를 좀 이렇게 큰게 만들고 싶으면 어떡해요? 크게? 네, 저 간식 그릇이 하고 싶어요. 구멍을 더 많이 뚫으면 돼요. 아, 그거 만들어보거나 수업 들어본 거 있어요? 나 컵케이크 만들기도 수업 들어본 거 있고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떻게 올라오지? 잠깐만요. 밑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와서. 이게 굉장히 이게 집중을 요하는 작업인데 나랑 성격이 맞지 않는데? 과자 그릇 해보겠어. 그럼 제일 좋아하는 과자 그릇? 바나나키 초코송이. 맞췄다. 나 맨날 초코 양송이 놀랬어 지금 승혜가 그래서. 뭔가 모양이 변하고 있지 않은데 그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조금 변하고 있어. 살짝씩 터지고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라인 보시면서 만드시면 돼요. 너무 계속 잡아당기지만 하면 계속 옆으로 막 터지거든요. 아니, 이게 제가 그 간식을 많이 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저거랑 별로 그 차이가 없어가지고 밑에서부터 이게 약간 이따만 하는 거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데 아마 많이 흔들리고 이래서 다루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너무 커지면. 이거 약간 국그릇에 가까운데 이거보다 좀 더 커야 되는데. 이게 약간 커졌어. 신기하다. 커졌어. 그게 약간 좀 이렇게 펼쳐졌으면? 네, 이게 낮고 좀 이렇게 펼쳐지는 걸 하고 싶어요. 근데 계속 이제 만지다 보면 넓어지면서 펼쳐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렇게 좀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벌어져요. 그렇지, 이렇게 모양이 변해야 재미가 있어지지. 너무 좋아. 난 지금도 좀 아까도 촬영 갔다 왔지. 매일매일 촬영을 하면서. 우와, 여보, 접시가 되고 있어요. 약간 만족스러워. 어떻게 됐어? 갑자기 근데 되게 순식간이었어. 낮고 넓은 게 되게 그 난이도가 있는 거군요. 다루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너무 커지면. 아까 좀 마음에 드는 쉐입이 있었는데 아. 이거 약간 그 최면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약간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전생이 뭔지 물어봐봐 나한테.
손으로 하는 것 중에? 뭐 요리나 악기를 버리는 거 피시면 돼요. 아, 지금 무아지경인데? 손대주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 그러니까요. 라고 하기엔 내가 너무 말아먹었어, 아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대답을 할 수 없다. 야, 이 손은 뭐예요? 옆에 살짝 뭐 받치셔도 되고 네.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쉬고 있지 않고. 받치시거나. 조금만 넓혀볼게요. 네. 된 것 같아. 괜찮아. 된 것 같아. 이렇게 빼드릴게요. 네. 얘 여기 상처 입었는데 괜찮아요? 네. 나중에 다듬어줘요. 주종도 힘들지. 왜냐면 그 번갈아 가면서 마셔줘야 되니까. 아, 오늘은 왠지 막걸리. 아까 얘기해서 그런지 막걸리가 좀 땡기네. 뭐야? 안 보이지? 내 이름 적었어. 얘는 이렇게 만약에 싫으면 이렇게 짤만 할 수 있거든요. 네. 자르는 것도 그릇에 글씨를 많이 붙이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네. 좋아. 그러면 굉장히 이게 집중을 요하는 작업인데 나랑 성격이 맞지 않는데? 나 왜 이러면 재밌지? 본인이 만드는 작업과 결과물에 점수를 내면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어요? 나? 2점. 왜요? 못한 것 같아. 오늘 촬영 끝나고는 어떤 걸 하시겠어요? 오늘 촬영 끝나고? 나 자고 싶다. 잠을 잘 못 잤어, 계속. 오늘 계속 늦게 끝나가지고. 내일 쉬나? 내일 쉰다. 오늘 그러니까 일찍 자서 푹 자고 싶어. 그럼 내일 쉬시는 게 어떤 거 하실 거예요? 관리 투어 다니지. 운동하고. 나 요즘에 그 필라테스랑 PT랑 둘 다 해. 사실 예전에는 PT를 되게 오래 했었는데 둘 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하신 거 붙이고 싶으시면 위에 올리시면 돼요. 다 그냥 이렇게 또 잘라서 따로따로 붙이시면 돼요. 아, 어떤 글자 쓰셨어요? You don't know me. 넌 날 몰라, 임마. 가장 마지막에 먹은 날이 혹시 언제? 진짜 오래됐다. 진짜 오래됐다.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날 내가 그걸 먹고 그날부터 다이어트를 했지. 그때가 벌써 한 6월인가 작년? 근데 곱창 이제 한번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올해 하고 싶은 거라 있는데 비밀이야. 아직 깔 수 없다. 나중에 공개할게. 종아, 재밌는 일 없었어? 전 여기 와서 좋아했지. 올라가서. 야, 지금 나 망쳤어, 갑자기 네가 그 얘기해서. 그래, 네 개만 하면 된다. 그냥 캐주얼하고. 나? 아, 그래서 맨날 운동화만 신고 다녀서 집에 힐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입을 아니 신을 그게 없어. 오늘 비 올 운동화 신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랬는데 운동화 외계인 보러 갈 때 한번 더 신고 왔어요. 외계인 보러 갈 수 볼 수 있을까? 아시죠? 그런 거 많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나? 그럼.
나 진짜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 우주, 외계인, 음모론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 근데 요즘은 나의 그런 나를 인정해주는 추세인 것 같아. 한결같으니까 아 원래 저런가 보다 계속.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짜잔! 뭐야? 아까 춘식 2년 봤을 때 그냥 그거 하셔도 되고? 스케치 대충 하신 다음에 만약에 글이 안 나오실 거면 바로 뭐 색칠 들어가셔도 돼요. 이거 어디 나 크리스마스 트리의 라이팅? 그 접시의 용도는 뭐예요? 간식 접시. 아 원래 저런가 보다 계속 신기하게 하고 싶어서 갑자기 근데 나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 돌돌돌돌 손 떨고 있어. 달달한 과자를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야 그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단짠이어야 되니까. 으아 이지 아까 이거 약간 수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두꺼워서 이거를 안 되나? 그러면 잠시 잠깐만. 네, 알 것 같아요. 이걸로 물로 해도 되잖아 이렇게. 좀 해보세요. 네, 저도 안 해봐서. 아 그럼 좀 이렇게 하고 그. 어때 이 사각사각 소리? ASMR이야. 좋아 이 정도. MBTI? 아니 그거 안, 공개 안 올려주나? 뭐 어떻게 알았어? 근데 왜 이 스케치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하면 보일 것 같은데? 그 가마에 부을 때 다 온도 높아서 날아가는 거고 그 물감도 도자기용 페인트예요. 그냥 아. 물감 칠하면 안 나오는 거. 아 세상에. 근데 물감 도자기 아니면 페인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재밌는 거 같은데 둘 다? 근데 너무 아 집중해. 아 내가 아니 근데 누나 오늘 멀티가 그래도 그나마 자주 감사한가요? 원래 멀티 아예 안 돼. 별거 아닌데 동그랗게 그리기가 쉽지 않다. 됐나? 보여주세요. 지금 찍었잖아. 진짜? 오오오 피포 가자. 어우 디자이너 같은 거 같네. 리액션 좋은데? 제가 한 리액션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고 뒤에다 이니셜을 적어요? 하셔도 돼요. 하나 눌려가지고 인증샷 찍어주세요. 이거? 응. 알았어. 네. 짜잔. 별거 아닙니다. 눈이 덮인 하얀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다른 체험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술 만드는 걸로 다음 가볼까? 감사합니다. 그 저번에 본방 가서 만드신 거 그거 구워주셨더라고요. 맛있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나왔죠? 생각보다 되게 예쁘다. 컬러가 이 색깔이라서 더 예쁘네. 그니까요. 이거 너무 작잖아. 이래서 어디 가자 담겠어? 진짜 구워지니까 좀 작아지더라고요. 진짜 좀 작아지고 아니야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집에서 쓰기 딱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이렇게 좀
톤이 예쁘게 그려졌어. 클리어하게 그려졌어야 되는데. 너무 예뻐. 그럼 언니가 클리어하게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지키자. 어때요? 진짜 잘 나왔다. 예쁘지? 진짜. 뒤에도 보여주자. 뒤에? 와 괜찮다. 그죠? 난 근데 영상 그때 찍어보니까 재밌...